여우 상시해벽을 홀다 센서 스튜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개막하고 세계 외교전은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이거는 따로 또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도 금방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국제정치 진영 간 양극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는 그동안 중시되어 온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소다자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다자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특정 지역에서 다자 간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통을 했는데 이제는 중동 국가는 중동에서만, 동북아시아에서는 동북아 국가끼리만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소다자주의라고 합니다. 아니면 3-4개국으로만 모여 회담을 하는 것도 소다자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외교를 잘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외교수를 잘 부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신냉전 시대 이후 소다자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의제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특히나 인도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의 쿼드 협의체에 이어 최근에는 인도,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구성된 서아시아판 쿼드인 ITU2 등 4개국 협의체 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합의 3개국 협의체 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외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가 최근에 맺어온 협정이나 협력국들을 모두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연합, 프랑스, 호주, 일본, 미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권, 동구권 안 가리고 전부 다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4개국 협의체는 2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쿼드입니다. 인도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쿼드 협의체는 2017년에 대화 채널이 재개되면서 관광급 및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쿼드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문제까지 논의, 협의하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주축 소다자 협의체제로 자리매김하였죠. 쿼드의 경우에는 2007년 5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처음 결성되었으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다시금 재개되었습니다. 쿼드 협력 재개 초기에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쿼드 협력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요. 특히나 인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쿼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관계로 쿼드에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도의 쿼드 존재가 쿼드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근데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인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파키스탄의 전략적 공조가 강화되고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간의 충돌이 증가되면서 인도의 외교 논조는 빠르게 변화했죠. 특히나 2020년 6월에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과 인도 간의 유혈 충돌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인도의 전략 인식이 상당히 변화였고 이는 인도가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쿼드의 제도화나 협력 수준 격상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인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쿼드는 보다 유연하고 제도화되었으며 인도태평양에서 중요한 외교안보 협력의 허브로 지나였죠. 이후 인도는 쿼드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책적 방향성을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방향 설정에 있어 어느 정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인도는 쿼드 협력 범위를 과거 안보 위주 에서 코로나19 대응의 백신, 기후변화, 첨단 기술,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글로벌 협의체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켰죠. 그뿐만 아니라 국방 협력과 합동 군사훈련 확대 및 강화, 군사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군사협정 체결 등 쿼드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도 이끌어낸 모습입니다. 최근 5월에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불법 조업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영역 인식에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아시아판 쿼드인 ITU2인데요. 인도는 2021년 10월에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과 함께 서아시아 및 중동 지역 쿼드 협의체인 ITU2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외교장관급으로 출범해서 2022년 7월에 첫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는데요. 이들은 수자원, 에너지, 운송, 우주, 보건 및 식량 안보의 6가지 중점 영역에서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는 명확하고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협의체는 인도의 구자라트주와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남아시아와 중동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 이니셔티브를 20억 달러 투자와 기술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그와 동시에 인도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한국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합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통해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죠. 여러가지 주저리 주제에 많이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인도의 외교 방침입니다. 인도는 비동맹 원칙 기조화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슈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특히나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이슈에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이슈에 따른 선택적 협력을 추진하는 모습인데요. 다양한 이슈에 여러 주요국과 양자 협력을 넘어 필요하면 3개국 및 4개국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도가 참가하고 있는 소다자 협력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제에 대한 회원국 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긴 한데 잘 살펴보면 특정 주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TU2 협의체나 인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연합 3자 협의체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있는 모습이고요. 인도, 프랑스, 호주 3자 대화,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3자 대화, 인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연합 3자 대화는 모두 해양 안보의 형색 견제 등이 공통 협력 의지로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국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너무나도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찌됐건 인도의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TU2 쿼드 협의체의 경우에는 풍량 안보와 재생에너지 관련한 인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인도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쿼드도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자 인도의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하여 10억회 불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인도에 재정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의 대부분 3개국, 4개국 협력의 시작은 양자관계 발전을 토대로 다른 나라가 합류해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선순환 구조라서 다시 양자협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ITU2 협의체나 인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연합 3개국 협의체는 원래 인도, 이스라엘, 인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구성원 간 경제, 기술, 방산 등 양자협력 관계였지만 여기에 미국의 합류함에 따라 성장한 케이스였고, 또 이러한 소다자 협의를 통해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도 인도의 외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외교는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소다자 협력 파트너십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아직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이고 섬세한 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급망, 첨단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비군사적 경제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말에 개최된 나토 확대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국제정세 변화와 향후 4개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 소다자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2일에는 실제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외교차관 회의가 개최되어 실제로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 등을 포함하는 지역 공공재 제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제를 마련해 아태 4개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과 빨리 친해져야 한다고요. 중립 외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문제가 현재 국제정세를 보면 중립 외교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양자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 외교를 해버리게 되면 둘 다 한국에게 페널티를 주는 상황이라서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곳의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냉전 시대가 아니었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돌입한 상황인지라 중립 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인도 수준이라면 인도가 외교하는 것처럼 비동맹주의를 하고 여기저기 붙고 다니겠지만, 한국은 그런 국력이 아니니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 인도와도 소다자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인도가 제조업 분야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제조업 육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시작했으며, 이를 위한 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소다자 협력을 통해 약세인 인도의 반도체 관련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노려서 한국과 인도 간의 반도체 관련 협의체가 구성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인도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소다자 협의국은 인도, 미국, 베트남, 호주, 아랍에미리트 연합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한 지 5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도의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